안녕하세요. 쿠키뉴스 김민입니다.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. 3살 베기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폭스테리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견주는 안락사시킬 생각이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견주 A씨는 어제 SBS를 통해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. A씨가 키우던 폭스테리어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여아를 물어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. 이 개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 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에 대해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강형욱 씨는 이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. 폭스테리어가 공격성이 강한 종이라고 지적하며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. 개를 놓치는 사람은 또 놓친다. 키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. 일부 견주들은 강 씨의 SNS를 찾아 이 같은 발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강형욱님 응원합니다. 소신 발언 계속해주세요. 강형욱이 맞는 말 했네. 지나가다 니네 아이나 부모가 물려봐라 그런 말 나오나. 큰 개 견주들은 꼭 주둥이에 입마개 씌우고 다녀라. 애꿎은 사람 피해주지 말고. SNS에서 반박하는 견주들 정말 이기적이던데. 폭스테리어를 다 안락사시키라는 게 아니잖아. 멍한 견주야. 네 개가 문제라고. 네 개가. 네가 잘못 가르치고 관리 못한 네 개가. 사람 무는 버릇든 개들은 안락사해야죠. 그 전에 개 주인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. 용인 동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인데요.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.